아가똥? 누구 줄까? 데이지? 롤리? 꼬리 빨리 흔드는 개가 먼저 먹는 거야. 데이지. 알지. 다음 롤리? 아빠도 한입 먹고. 되죠? 알지. 다른 애들도 사과 먹니? 친구한테 좀 물어봐. 자, 롤리. 아빠 간다. 사랑해. 응. 사랑해. 롤리, 아빠 간다. 나올게. 엄마가 아빠 간다. 사랑해. 사랑해. 따님, 두 분은 스케이트 타러 갔어요. 자, 출발합니다. 다 싣고 사스카툰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 6시간 걸리겠네요. 오늘 안개가 많이 껴서 그렇게 빨리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농장 주인이 아주 젊네요. 저보다 더 어린 것 같아요. 30대 초반? 30대 초반 농부가 이렇게 큰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집도 되게 크지요? 저런 집에서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캐나다에서.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많이 꼈습니다. 오늘은 좀 심한 편이에요. 지금 영하 4도인데 오늘 낮에 따뜻했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지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가 따뜻한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겨울에 다니기 위해서는 이 안개가 내일 아침이면 또 다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될 수도 있어요. 캐놀라 싣고 사스카툰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개가 오늘 너무 많이 껴서 그냥 스테들러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2시간 더 가나 천천히 2시간 가나
그냥 일찍 여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UFA라는 뭐 여기 무인 주유소기도 하고 팜에서 쓰는 그 용품들 파는 데인데 여기도 샤워가 있습니다. 다른 코옵이나 페트로패스 뭐 플라잉제이 같은 데는 아니고 거기는 편의점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샤워랑 화장실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씻고 내일 아침에도 여기 화장실 갔다가 가면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오늘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바로 월마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월마트 구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도 좀 사고요. 갑시다. 자, 외출할 땐 빨간 운동화. 이 스테들러라는 타운에서 제가 자본 적은 없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가 너무 껴서 50m 밖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와시룸 샤워는 여기 멤버십 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회사 여기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 드라이버들은 각 타운에 있는 UFA에 있는 그 카들락에서 기름을 넣지는 않는데 샤워만 씁니다. 갔다 올게 삼시가. 저기 앞에 월마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이런 날에는 그냥 일찍 셧다운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자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나가면 사고밖에 안 나요. 지금은 여기 타운 아니라 괜찮은데 하이웨이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스테틀러에 있는 월마트입니다. 전 이렇게 쉴때 이런 데 들어가서 먹을 거 사고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안개가 껴서 그런가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내가 좋아하는 샐러드 뭘 먹을까요? 이런 샐러드 코너가 저한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냉동식품 코너. 그냥 급할 때한끼 먹는 걸로 되게 좋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이런 볶음밥 같은 거는 저건 비싸네. 하나에 $7네. 자, 우린 싼 거, 싼 거, 싼 거, 싼거 찾습니다. 싼 거. 자, 여기 싼 거. 저런 라자냐 다 전자레인지에서 돌려먹는 거라 트럭에서 다 돌려먹을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보단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한 끼 먹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팟타이. 오늘은 요거 파타이에 정말 새우가 이렇게 한 30마리 들었을까요? 뭐 확인해 보죠.
자, 3달러짜리 스테이크 하나 먹어볼게요. 햄버거 스테이크. 아, 저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오늘. 이거 음료수. 여기 카페인 음료고요. 과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무알콜 맥주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술을 한번 끊어보려고 저거를 맥주 대신에 마셨는데 저것 때문에 더 열이 받아서 맥주를 더 많이 마시게 됐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맛이에요. 저건 0.01% 알코올이 들었다고는 하는데 오늘 제가 온 이유는 트럭 안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가 고장 날 때가 된 것 같아서 하나 사러 온 건 아니고 보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월마트 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일 거예요. 0.7 큐빅 피트. 이게 58불이네요. 아, 이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마이크로웨이브가 너무 크면 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전 작은 걸 씁니다. 제가 이걸로 치킨을 구워 먹을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이런 전자제품은 한국보다 비싸요. 성능도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차피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그래서 저런 손베큐 같은 거는 저는 한국 가서 저렴한 걸로 그냥 사옵니다. 성능이 한국 게 훨씬 좋아요. 더 저렴해도. 우리 깨구리 보기 더 멋있죠? 얘네도 이런 걸 입고 싶은데 제가 입고 있는 건 미군 전투복이기 때문에 얘네가 사 입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팔면 다 입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 군복 무늬입니다. 촌스럽죠 이런 거. 아, 이게 제가 일할 때 원래 입던 옷인데 가격을 보시면 30불이에요. 그리고 면으로 돼 있고 제가 이걸 6개월에 한 번씩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이게 면이 너무 얇아서 제가 일을 하기에는 여기 무릎 있는 데가 막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 전투복은 입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새 거 같죠? 물만 안 빠지면 됩니다. 질기고. 이건 진짜 옛날 미군 군복인데 이건? 랭글러? 이건 안에가 털이 달려있네요. 얘들도 이런 군복 바지를 입고 싶은데 없어서 못 입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오실 분들도 이거 갖고 오셔서 입어도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얘네들은 다 멋있다고 얘기해요. 대놓고 멋있다. 그러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애들 가방도 군복 무늬가 있네요. 여기 사람들 군복 되게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갖고 오세요. 저녁에 무슨 음료수를 마실까요? 한국에도 이 토마토 음료수 있죠? 클라마토? 이게 처음에 먹을 땐 충격적이었는데 먹다 보니 괜찮습니다. 그냥 케찹 물에 타서 마시는 것 같아요. 저기다 술을 많이 타먹더라고요, 여기 애들은. 아직 제가 그거는 도전은 안 해봤는데, 여기 이게 있죠. V8. 한국에 있는 V8. 이전에 제 고모님이 프랑스에 사셨었는데, 저거를 갖고 오셨는데, 저는 케찹인 줄 알고, 뭘 찍어 먹으려고 했더니 음료수라고 하더라고요. 8살 땐가 9살 때 저걸 먹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걸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구나. 그래서 프랑스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망고를 먹을까요? 파인애플을 먹을까요? 둘 다 먹죠 뭐. 자, 다 샀습니다. 저녁거리. 월마트는 큰 타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주 올 수 있어서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나갑시다.
맨날 트럭 운전만 하고 트럭에서만 있으면 심심해서 어쩝니까. 이렇게 문명도 가끔씩 구경하고. 아, 라면 있나 봐야 되겠다. 저기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푸드. 응? 여기 아닌가? 아, 맞는데? 아, 여기는 농심 육개장 신라면. 가격은 1불 17. 아, 여긴 종류별로 다 있네요. 생각외로 이거를 여기 캐나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비료 실으러 가면 거기 게이트에 있는 그 시크릿 가드들이 저거를 먹고 있어서. 또 여기 새우깡도 있고 양파링도 있고. 이건 칸초인데 어느 나라 거죠? 생긴 건 칸초인데. 미국에서 만들었네요. 먹어볼까? 근데 제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별로. 이건 빼빼로인데 이것도 뽑기. 아, 와사비 피스. 이거 먹으면 코 뻥 뚫리는 거 있죠? 그 와사비 과자. 아, 근데 6달러나 하네? 이거 달러샵에도 팝니다. 1불 50이면은 큰 거 한 봉지 살 수 있어요. 딩동. 딩동은 고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나가죠. 한가득 샀습니다. 컵라면도 두 개 더 샀습니다. 육개장. 이게 캐나다 와서 매운 거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이게 매운 거를 참는 그 능력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신라면만 먹어도 너무 매워서 이제 육개장 김치 아니면 육개장 닭고기 맛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육탕. 아, 제가 한국에서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한국에 아직 그런 걸 파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도 우육탕면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그럴 때 만화방에서 많이 컵라면 먹고 그랬는데. 아, 안개가 더 심해졌네요. 출발 안 하길 잘했습니다. 삼식시 잘 있었습니까? 와, 소금 덮인 거 보세요, 이거. 자, UFA. 이는 샤워. 안 되죠?
땡큐. 아, 여기 깨끗하다. 여기는 진짜 깨끗한 편입니다. 다른데 가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더러운 데 많습니다. 아, 여기 변기도 깨끗하네. 자, 저는 씻고 나가겠습니다.